긴 시간 동안 그래도 뭔가 데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잖아. 하긴 열심히 하는 거냐? 내가 뭐 저기서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간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내 회사 내부에서, 뭐, 긴 시간에 뭐 여러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니네 뭐 월말 평가한 것도 보고, 각자 개인 또, 노래나 춤이나 이런 것도 영상을 다 봤어. 그래서 전체 이제 회의를 한, 긴 시간을 회의를 해갖고, 나도 또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니네 여섯 명을 같이 팀으로 해서 9월에 한번 데뷔시키기로 확정을 지었다. 언제나 제가 그랬듯이 첫 출발 단계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팀은 사실은 이제 그룹 활동하다 솔로로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좀 역으로 생각해서, 솔로로 나오고 그룹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무대 연출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그 여섯 명이 모였을 때가 가장 좋은 그림이 나왔을 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섯 명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맡은 임무, 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도진아, 리더로서 이제 뭐 책임감을 가지고, 네가 리더잖아. 그러면은 팀업은 결국은 리더가 잘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모든 것을 좀 네가 끌고 갈수 있게끔 잘 단합이 잘 돼야지. 화이팅 하자. 네,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제일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길게는 2년, 짧게는 2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회사 여기 큐브 들어와서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잖아. 그치. 그런 거다 가슴에 담아두고 1개월 반 뒤에 방송국에서 뿜어내자. 할수 있습니다. 1개월 반 뒤에? 1개월 반 뒤에. 한달반 되면 안 돼? 아직 30밤 넘게 자야 되나? 40밤만 40밤 더 자고 봐. 그래? 5년 기다렸어. 멋있게 데뷔해서 1위 하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1위해야 되겠어. 그래, 우리 깔끔한 화이팅 한번 하고 연습하자. 더 열심히 하자. 알겠니? 데뷔하는 그날까지. 아니, 성공하는 그, 아니, 1위 하는 그날까지? 아, 1위만 끝낼 거야? 1위만 하기만. 일단 이제 해야 될 거야. 지구 1위 하는 그날까지. 분명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1위를 할 거라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자신들의 데뷔 발표를 들은 아이들. 설레는 기분에 그 어느 때보다 늦은 밤까지 계속된 연습으로 연습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저는 데뷔를 먼저 했었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데뷔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아까 그 순간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되게 더 진짜 이번이 내 데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J 때 무대를 섰을 때 그것보다는 더 많이 첫 방송 때떨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이 자꾸 막 들어요. 더욱더 떨것 같고, 더 긴장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핸드폰 지금 메인 화면 문구도 그런데, 방금 바꿨거든요, 아까. 도끼방출 한달 전이라고. 사실 이제 데뷔 날짜를 정확히 통보받고, 너가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할 거다라고 소리를,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에요. 오늘이 처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전부터 했었던 연습 기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던 것에서부터, 여기 큐브 와서 애들이랑 지낸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데,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 기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말로 어떻게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제가 매일 잠들기 전에 맨날 그려봤어요, 무대를. 아, 언제쯤이면 어떤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제가 이제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솔직히 아직까지는 실감도 안 나고, 무대에 서야 그때나 돼야 실감할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제가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동안 되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면서 울고 웃었던 날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 또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꾸 뭐 힘들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불쌍해 보일까봐 좀 그런데, 제가 지금껏 겪어온 뭐 서럽다면 뭐 좀 서럽고 뭐 힘들다고 하면 되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빛을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대에서 5년간 제가 갈고 닦았었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딱 뭐 보이밴드만 얘기를 하시는데 딱 느낌이 좋더라고요. 뒤돌아서 또 생각을 하니까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그래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네, 좀 떨리기도 하고. 회사 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믿어 주셨으니까 그에 맞게 또 제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꼭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데뷔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전에 한번 찍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 형들이 데뷔하는 걸 묵묵히 지켜보고 아쉽게 저는 그 자리를 떴는데, 또 어쨌든 저한테 이런 황금 같은 기회가 다시 찾아왔잖아요. 이 마음 절대 잊지 않고 정말 제 특유의 악바리 정신, 그 악바리로 정말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데뷔를 앞두고 특별한 손님이 비스트를 찾아왔다. 어셔 크리스 브라운의 안무가로 지금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안무가인데 직접 뵙게 되니까 영광입니다. 진짜 애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떨리네요. 레슨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J. 어때요, 저희는? 아, 너무 떨려요. AJ. AJ. 하나, 둘, 셋!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동작들을 눈을 빼고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 가수로서의 그 마인드나 그런 것까지 다 잡아주시니까 되게 오늘 이후에도 계속 배웠으면 좋겠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 안타까워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웠는데 얼레벌레 넘어가면 찝찝하잖아요. 뭐 배우다 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결국엔 알아냈어요. 내일 연습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I like him. I like his voice. And you know, it's a competition.
because there's six here, and there may only be five, but they're still helping each other, which I appreciate. It's not all about, let me make sure I get it, and I don't care if you have it or not, they're working with each other to help each other, which is honorable. Very good job. Thank you. Thank you. Handshake, please.